나는 어머니의 이기심 가득한 자존심이라는 것 때문에 고아원에서 살았어요. 이모 이모부는 세상에 많이 널려 있어요. 우리 빛나도 좋은 이모가 있고 이모 할머니가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세요. 못 아시겠지요? 당연히. 은하야, 딸 이름도 떳떳이 부를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 아비 태어나서 60평생 처음으로 가슴이 미어지고 있어. 손길 한번 가지 못한 내가 잘 자라주었어. 고맙고 고맙구나. 이제부터 내 상처의 무게를 내 어깨에 모두 실어라. 낯선 땅에서 만난 소나기. 지연이 최유해. 난생 처음 국제선 비행기를 타기 위해 서둘러 일어났다. 이어 아침 하늘을 보려고 베란다가 있는 창가에 선다. 뽀얀 하늘엔 아직 다른 색깔이 끼어있지 않았다. 그 무한의 세계. 거기에서 겨우내 하얀 눈이 펑펑 내렸었다. 여름엔 소낙비를 줄기차게 퍼부었었다. 지난 가을, 땅 위의 모든 것을 순식간에 날려보낼 것 같은 거센 바람의 기억. 하늘은 지금 모든 가능성을 잉태한 채 침묵하고 있다. 하늘은 성실한 사람처럼 계절의 약속을 잊지는 않았지만 채찍과 사랑이 과할 때가 때로 있었다. 몇 시간 후면 저 하늘을 가르며 새보다 더 높은 곳에서 이 땅을 내려다볼 것이다. 높이 높이 떠서 굳은 살이 생긴 맨발에 휴식할 시간을 줄 것이다. 사진으로만 기억하는 두 분의 얼굴이 떠오르자 마음이 착자 앞에 온다. 오늘 꼭 떠나야 하는 걸까? 이제는 하늘에서 내리던 하얀 눈발도 겨울이 올 때까지는 기대할 수 없을 것 같다. 성급한 봄이 겨울이 아직 떠나지 않은 자리에서 연한 녹색을 뿌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오랫동안 바깥을 보며 서 있던 나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시선을 돌린다. 좁은 베란다 한쪽에 놓여있는 모래상자. 창기를 견디며 우리 모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애처롭게 느꼈었다. 아이를 위해 남들이 꺼리는 1층을 택한 것이 자란지 중의 하나였다. 쉬는 날이면 베란다에서 모래상난도 하고 들도 볼 수 있어 좋았다. 아이가 커가면서 인형놀이 때문인지 모래상난은 덜하지만 모래가 반쯤 없어질 때마다 다시 채워놓고 난 것이 벌써 몇 년째인가. 아이가 모래에 물을 부어 집을 짓고 소꿉놀이를 할 때면 나는 한쪽에 내 몫의 마른 모래를 남겨두고 아이보다 더 다양하게 더 깊이 놀이에 빠져들곤 했었다. 주변 가득 커다란 공간을 우주로 생각하며 펼친 손바닥 위에 모래를 한 줌 가득 얹었다. 손바닥 위의 모래알들이 커다란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느껴졌다. 한참 동안 그것을 지켜보던 나는 모래가 수북이 쌓인 손바닥을 흔들어 다 쏟아버리고 단 서너 알의 모래만 남겼다. 인생의 허망한 공간을 나는 거대한 신처럼 손바닥 위에 놓여진 단 하나의 모래알인 나를 깊숙이 들여다보곤 했다. 단단하게 굳어있는 그 모래상자는 모래알 같은 수억의 인간 중에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않은 나와 부모의 인연에 대한 고민과 애착을 쉽게 놓아버릴 수 있는 놀이기구였다. 아이의 장난감 삽으로 굳어진 모래를 다시 부드럽게 흩뜨려줄까 생각하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일어났어? 살아났구나. 넌 날짜 맞춰 앓고 날짜 맞춰 일어나니 정말 잘났어? 전화의 음성은 지혜였다. 감기가 기관지염으로 전이되면서 심하게 앓았는데 의사인 그녀가 도와주어 빨리 회복된 셈이었다. 나 잘났잖아. 모르셨어? 나는 아이들처럼 장난기를 섞어 대꾸했다. 그래, 오늘이지? 내 이따 갈게.
나 지금 병원이야. 좀더 쉬고 있어라. 지혜는 내가 알련 동안에 친구가 아니라 언니처럼 나를 챙겼다. 찬바람 쏘이고 병원에 오지 말라고 퇴근길에는 링거 주사를 집으로 가져왔으니 왕진을 한 셈이고 또 출근 시간에는 국냄비까지 몇 번씩 날랐다. 왜 아주 살림살이 전부를 옮기지 그러니? 하고 농담으로 때우기는 했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새벽부터 서둘러 죽을 쏘아 오기도 했으니까. 지혜가 음식을 잘한다면 동창들은 웃기지 좀 마라. 차려놓은 밥 먹기도 힘드는 내가 무슨 하고 웃지만 음식을 잘하는 자기 어머니를 닮아 솜씨가 좋았다. 내가 말이야, 의대를 지망하지 않았더라면 조리사가 되었을 거야. 균형 맞춘 영양식을 만들어서 건강을 돕는 것도 좋지만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려고 의사가 됐지. 어때, 나 대견하지 않니? 조리사나 의사나 하얀 가운 입는 건 마찬가지잖아. 지혜는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나는 그녀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다. 중학교 때 유난히도 요리 실습 시간을 재미있어 하며 인류 조리사의 꿈을 키우던 그녀가 의사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어머니에 의해 강제다시피 의과대학을 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어머니가 고맙다고 했다. 이날 아침도 지혜가 가져온 국을 데우면 나는 나를 위해선 별로 준비할 것이 없었다. 딸아이를 위해 달걀말이 밥을 하고 그 위에 케첩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고는 오렌지 몇 조각을 곁들여 놓았다. 빛나야, 일어나야지. 엄마 오늘 미국 가는데. 아이가 눈을 비비다가 벌떡 일어나 앉는다. 세수하고 밥 먹어야지. 충분히 알아서 하는 아이를 오늘은 번쩍 안아서 세면대로 데려갔다. 방학이라고 너무 늦잠을 잤어요. 이젠 그러지 맙시다, 공주님. 세수를 시키고 세면대 가까이 있던 캔디 모양의 방울로 머리 손질을 마무리하고는 얼굴에 연신 뽀뽀를 한다. 작지만 예쁘게 꾸며진 공간들 사이사이에 묻힌 행복의 향기. 한쪽 벽면 가득히 아이의 그림들이 앞인에 꽂혀 늘어 서 있고, 책상은 동화책들로 가득하고, 한쪽의 커다란 장난감 바구니, 마치 유치원의 축소판 같이 아기자기 꾸며진 공간. 내가 봐도 예쁘다. 이렇게 동화 속의 사람들처럼 행복하게 살수 있는 것은 다 빛나 때문이다. 나 혼자라면 아마도 살벌한 분위기만 가득할 테니까. 그 한쪽에 간신히 놓인 식탁에 모녀가 앉는다. 엄마, 다 나으셨어요? 그럼, 빛나가 기도 많이 했잖아. 그래서 다 나았지. 우리 기도하고 밥 먹자. 날마다 우리에게 빛나가 기도를 동요처럼 노래 부르고 나면 나는 아멘 하는 순서에서만 합창을 한다. 우리 밥다 먹고 슈퍼에 가자. 가서 맛있는 과자 많이 골라. 그리고 할머니한테 가져갈 모카 케이크도 사고. 엄마, 근데 나도 엄마 따라가면 안 돼요? 이번엔 안 되고 빛나가 조금 더 크면 그때 같이 가자. 알았지? 엄마, 놔두고 간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딱한 번만 봐주세요, 공주님. 이러다간 아이가 더 징얼댈까 봐 서둘러 식사를 하고 아이 짐을 챙겼다. 그동안 지혜 어머니께서 맡아봐 주시기로 했기에 읽어야 할 동화책들, 그리고 인형, 속내의, 겉옷을 가방 가득 챙겼다. 연말 이후 세일하는 백화점에서 미국으로 가져갈 선물 몇 가지를 사둔 게 있었다. 그것들과 함께 내 옷가지를 작은 여행 가방에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핸드백에 미리 챙겨두었던 여권과 비행기표를 확인했다. 이모가 중간에서 전달해준 사진들을 보아서 낯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있는 가족 사진을 한번더 들여다본다. 긴 한숨이 새어나온다.
오후에는 빛나와 목욕도 다녀왔다. 모든 준비가 다 끝날 즈음 초인종이 울렸다. 벌써 왔어? 바빴을 텐데. 늦을까 봐 서둘렀지. 빛나가 방에서 뛰어나오며 이모하고 지혜에게 엉긴다. 친척이 없는 아이로서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 따스한 선물일 것이다. 이모가 엄마 없는 동안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둘이 안고 뽀뽀를 한다. 늘 그렇게 다성하다. 친이모 조카 같다. 부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었다. 따르릉. 전화 올 곳은 없는데 벨이 울린다. 은하냐? 예, 이모세요? 오늘 떠나지? 예. 가거든 실수하지 말고. 너가 복이 없어서 그랬다 생각하고 부모 원망 말아라. 미워하고 원망하는 거 다 죄 짓는 거야. 꼭 실수 없이 이모 이모부라고 불러야 한다. 너희 아버지는 내가 내 딸인 걸로 알고 있어. 명심해라. 알았지? 엄마를 위해서 그렇게 해라. 그럼 잘 다녀와. 예. 팔에 힘이 쭉 빠진다. 아이를 두고 먼 길 떠나는데 아이에 대해서는 어쩔 거냐고 아예 묻지도 않으신다. 빛나와 지혜 사이의 이모라는 이름보다 나와 이모 사이가 훨씬 멀게만 느껴진다. 어미가 귀하게 여기는 자식이라야 남도 귀히 여긴다든가. 가슴에 찬바람이 인다. 전화를 받는 동안 지혜가 짐 가방들과 빛나까지도 챙겨서 나가버렸다. 다 가버리고 나면 저절로 정돈이 되듯 좁은 공간이 그나마 넓어 보였다. 현관 가까이 놓았던 슈퍼에서 산 간식들은 우리 똑똑한 빛나가 챙겼구나 싶으니까 대견하게 느껴졌다. 빠진 게 없는지 한 번 더 둘러보던 나는 텔레비전 위에 누렇게 시든 새끼 소철에 눈이 꽂힌다. 미안하다. 꼭 살아나야 한다. 고 말하며 냉장고에서 우유 한 컵을 따라 화분에 부어주었다. 지난 여름 응접실에서 키우고 있던 제법 큰 소철이 새끼를 쳤다며 지혜가 가져다 준 어린 소철이다. 조금 자라기를 기다렸다가 분가시켜 가져온 건데 한 뼘만 하던 초록잎이 누렇게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다. 물과 우유를 번갈아 주며 정성을 들이고 있는데도 나는 그 일을 끝으로 현관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왔다. 나를 기다리던 빛나가 달려왔다. 빛나를 번쩍 안아든다. 지혜가 운전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 안에서도 빛나와 나는 앞좌석에 같이 앉았다. 우리 셋은 자매처럼 깔깔대며 웃었다. 행복한 자매들처럼. 그 와중에 지혜가 전화를 했다. 길이 막힐지 모르니까 서둘러야 한다며. 엄마, 우리 거의 집 앞이에요. 좀 나오실래요? 몇 분 후 지혜 어머니는 빛나를 반가이 맞아주셨고 우리 모녀는 처음인 긴 이별을 하느라고 오랫동안 서로 안아주고 당부하고 그렇게 한 후 두 몸으로 떨어졌다. 차가 돌아서 가는데 아이의 손이 작은 부채처럼 계속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 손이 보이지 않을 때쯤이야 돌아서 앉았다. 벌써 어둠이 조금씩 내리고 있었다. 내 덕에 인천 세공항 구경 좀 하게 저녁 비행기로 가지? 했던 몇 달 전 지혜의 말이 생각났다. 피식 웃음이 나왔다. 지금쯤 지혜는 집에 도착했을 것이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조금씩 서울이 멀어서 갔다. 하늘 위에서 보는 서울 저녁의 불빛은 오색 찬란했다. 어느 사이 그 불빛들이 보이지 않을 만큼 비행기는 구름 위를 떠가고 있다. 점점 어두워지는 창밖을 보며 아득히 오래된 생각에 젖는다. 그 상념들로 비행기 아래 끝없이 펼쳐지는 구름 위에 또 다른 구름꽃을 만들며 빛나를 두고 내가 떠나듯이 내 어머니가 비밀스런 상처를 삼키고 떠났던 이 땅, 아득히 먼 것 같은 옛날,
기억의 창고를 헤집고 들어선다. 내 어머니는 하늘 아래 아이를 낳아놓고 긴긴 세월 동안 아이에게 한마디의 음성도 들려주지 않았다. 내가 어른이 된 것은 햇빛과 물 때문이었을까. 오래전 어느 날 고아원으로 나를 찾아왔으는 푸른색 바탕에 하얀 땡땡이가 박힌 새 원피스를 입혀주셨다. 내 기억이 맞는 것인지 25년 전쯤 되었을까. 5살쯤이었을 것이다. 내가 엄마야.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그분이 들려준 음성. 외할머니보다는 훨씬 젊은 그 엄마야의 동행은 그날이 처음이고 마지막이었다.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 온다. 그나마 흘러간 세월만큼 흐려진 아픔이긴 하지만 어른들은 아무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히 살아있는 나를 인정하지 않겠지. 그 이후 오늘까지 사진으로밖에 어머니를 본 일이 없다. 가끔 외할머니가 찾아오셔서 아무도 없는 아이들보다는 호강을 한 셈이지만 어머니는 젊었을 때 열렬히 사랑한 남자와 연애 시절에 임신을 하게 되었단다. 그 사실을 모르는 시어머니 되실 분이 어머니가 유복자라는 것과 호르머니 밑에서 자란 여자는 안 된다는 이유로 결사 반대를 하셨단다. 완고하고 위풍당당한 집안에 비하면 보잘것없던 어머니는 사랑하는 남자에게 버림받는 시련을 겪어야 했다. 그런 와중에 아버지는 임신 사실을 어른들께 알리지도 못하고 정해준 교수와 손을 보았고 어머니에게는 낙태 권유와 함께 이별을 선언했다고 한다. 어머니는 행여하고 한두 달 지내다 결국 몸을 푸셨는데 그게 나였단다. 이제 가 시집간 큰딸을 빼고 외할머니와 어머니 이렇게 두 모녀만 남은 집안에 딸의 장례를 생각해 집안의 유일한 어른인 외할머니 생각대로 갓난아이였던 나는 고아원에 맡겨졌다고 했다. 맡겨졌다는 것은 외할머니가 하신 말씀이고 정확히 말해서 아이를 버린 것이었다. 버림받은 갓난아이가 나였다. 그렇듯 파혼에 이어 출산으로 쇠약해지고 허물어졌던 육신과 정신이 오랜 아픔과 상처 속에서 겨우 회복되고 예전처럼 직장일도 하게 되었을 때 옛 애인인 나의 아버지가 파혼을 하고 다시 찾아와 정식 청혼을 했단다. 이제 다시 성사된 혼사에 어머니는 차마 그때 그 아이를 낙태하지 않고 낳아서 고아원으로 보내노라고 말할 수가 없어 비밀로 덮어두고 청혼을 받아들였단다. 더구나 시어머니 되실 분의 법도로는 도저히 용납이 될 것 같지 않더란다. 낳았으면 떳떳이 기르기라도 했어야 했다고 용서할 수 없다고 노하시는 시어머니가 두려워서 외할머니께서는 어차피 그곳으로 시집을 갈 바엔 뱃속에 있던 아이는 낳아서 자라고 있다고 얘기하라고 여러 번 이러셨다지만 결국 손녀딸을 떳떳하게 내세울 수 없게 된 외할머니는 어머니에게 독한 년, 모진 년, 천벌을 받을 년, 못난 년 등 딸에게 온갖 욕은 다 하셨다는데 끝내 작은 사위를 용서하지 않으셨단다. 어머니는 그런 사연을 가지고 아버지와 결혼을 하셨다. 그리고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서야 어머니는 할머니와 함께 내가 있는 곳을 찾아왔었다. 어머니가 내가 엄마야 하는데 나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단다. 그렇게 잠깐 만난 어머니가 떠나고서야 나는 하루 종일 울기만 했었던 기억. 그런데 어떻게 나는 그때 어머니가 말해준 단 한마디의 엄마야를 기억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파란 땡땡이 원피스까지. 아마도 나는 그 여름 내내 그것만 입었을 테니까. 고아원에는 항상 라면 박스가 쌓여 있었고 헌옷들과 과자 그런 것들을 들고 오는 어른들이 명절이면 더 많이 눈에 띄었다.
가끔은 못 보던 어른들을 가슴에 안겨 사라진 동생들도 있기는 했지만 내 또래 아이들은 여전히 함께 살았다. 넉넉한 살림이 아니셨던 원장 선생님이 부자가 된 것은 고아원 자리가 신축 아파트 부지로 흡수되면서였다. 이후 넉넉해지신 원장 선생님의 배려와 할머니를 통해 어머니가 보내온 약간의 송금 덕에 여중생이 된 나는 다른 아이들과 별로 빠지지 않는 생활을 했다. 새삼 그리운 고아원 친구들, 그리고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었고 안기고 싶었던 내 인생의 지팡이 같으신 원장 선생님, 말로는 할 수 없었던 마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분의 삶을 담고 싶었다고. 모든 식물은 처음엔 하나의 씨앗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크기도 색깔도 모양도 아주 똑같은 씨앗들은 모래알 속에 처박히기도 하고 진흙 속에도 산속의 바위 틈에도 거리 한가운데 버려지기도 또는 화분 속에 숨어 꿈을 꾸기도 한다. 그것들이 바람과 태양을 익히고 자라기 전에는 아무도 이름을 부르지 않듯이 그러나 그 씨앗들은 얼마 후 꽃이 되기도 나무가 되기도 한다. 물을 익은 곡식이 되기도 하고 독초가 되기도 한다. 씨앗들이 머지않아 무엇이 되곤 했듯이 하나의 씨앗에 지나지 않았던 우리들도 무엇이 되어 있었다. 그 무엇이 되었어야 어른들은 우리를 쳐다봐 주었다. 여중 1학년, 그때 우리들이 좋아하던 아이스크림 이름을 딴 빙고 아이스바, 6명의 친구들, 쉬는 시간이면 삼행시 짓기 등을 하면서 즐거워하던 철 모르던 시절의 친구 하나가 지혜였다. 그녀는 지금 소아과 의사가 되어 우리 빛나의 의사이모 역할을 하고 있다. 지혜도 아직 미혼이다. 아버지 얼굴을 모르기는 나와 마찬가지다. 공군이셨던 그의 아버지는 결혼 6개월 만에 비행사고로 돌아가셨단다. 국군 묘지에 찾아가는 것을 낙으로 사시는 어머니 손에 매달리듯 따라다니면서 컸단다. 국립묘지에서 뛰어놀았던 철없던 시절을 생각하며 어머니 때문에 가슴 아파 울었던 적이 있었다. 그 눈물이 나에게는 부러운 적이 있었으나 나는 원장 선생님의 뜻에 따라 대학은 특수교육학과를 졸업했고 지금은 장애학교 선생을 하며 장애인 가족상담 카운셀러를 겸하고 있다. 기내에서 지루하면 읽으라고 지혜가 책 한 권을 손에 쥐어주었는데 평상시 같으면 상념들을 물리치느라 일부러라도 읽던 책을 오늘은 아예 열지도 않는다.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에 빠져 물속 깊은 곳에 인어공주처럼 먼 곳의 기억들을 더듬으며 헤엄쳐 가고 있었다. 30년 세월을 정리라도 하듯 빛이 바랜 사진첩의 추억은 아름답기만 하다더니 마음 아프던 기억도 이젠 지난 날이다. 세월의 바람에 내 기억도 조금씩 날아가 버렸나 보다. 벌써 7시간이 지나고 있었다. 비행기 도착 시간이 가까워지자 작은 두려움이 스쳤다. 어머니를 알아볼 수 있을까? 이모의 당부 말씀이 차갑게 뇌리를 스친다. 이모, 이모부라고 불러야 한다. 명심해라. 내가 아는 것은 그들이 미국에서 실패 끝에 최근 몇 년 전부터 아동복 사업이 잘 되어 큰 백화점 곳곳에 점포가 10여 개 있을 정도라고 했다. 머리가 짓누르듯 아파오면서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는다. 잠결의 기내 스피커에서 잠시 후면 비행기가 LA공항에 착륙한다는 스튜어디스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리고 얼마 후 코트를 걸치고 기내를 빠져나와 그냥 물살에 밀리듯 걸음을 옮겼다. 점점 두려움이 커졌다. 어머니를 알아볼 수 있을까? 수속이 끝나고 출구를 나오는데 은하야 하는 소리가 찡 하도록 가슴팍에 화살처럼 박힌다. 그때 마주친 모습이 어머니였다.
기억 속의 엄마야와 사진으로 외워둔 어머니가 겹쳐서 왔다. 너무 쉽게 나를 알아보셨다.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꼭 안아주신다. 그때 막 어머니 냄새를 느낄 겨를도 없이 어떻게 알아보았어? 애기 때 본 조카를? 하고 뒤따라온 남자가 말했다. 이모부라고 부르라고 했던가. 침을 삼키고 숨을 가다듬었다. 목이 조여오는 것 같기도 목이 메이고 숨이 막혀왔다. 눈꺼풀에 힘을 주어 감았다. 서름이 복받치는 것인가. 숨어있던 그리움이 가슴에서 뜨거운 열기로 느껴서 왔다. 간신히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오느라고 수고했어. 다 큰 조카에게 반말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가방 좀 챙기세요. 얼른 갑시다. 애 피곤한데. 어머니가 서로에게 불편한 입장을 생각해서인지 말을 자르고 자리 뜰 것을 재촉했다. 조율되지 않은 금은고 줄처럼 불안스러운 음성이 팽팽하게 긴장하고 있는 듯 했다. 운전석에 앉자마자 아버지는 백미를 보며 인사처럼 가볍게 한마디 한다. 정말 미인이네. 우리는 이런 딸 하나도 못 낳고 처형은 복도 많으셔. 그 말이 끝나고는 잠시 동안 우리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어머니와 나는 뒷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백미를로 보일 것을 염려해서인지 엄마는 내 얼굴을 한번 만져보고 그 손으로 다시 내 손을 꼭 잡고 있다. 애기 때처럼 지금도 곱구나. 마음이 아파서인지 엿가락처럼 진하게 늘어지는 음성을 흘린다. 처형보다 당신을 더 닮은 것 같은데. 이모인데 당연히 닮겠지요. 아니, 당신 조카가 그렇게 예쁘면 미국 올 때 가방 속에 넣어서 데려오지 않고. 운전이나 잘하세요. 막다른 골목에 서면 엉뚱한 무기로 공격을 하는 사람처럼 어머니는 서둘러 말을 막는다. 무엇을 두려워하는 죄인처럼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기 위해 달리는 아스팔트를 바라보며 지그시 자세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의 만남이 내게 무엇을 남겨줄는지 나 자신을 더욱 초라하게 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어쨌든 자식 된 도리도 어머니를 가슴 아프게 해드리진 않으리라 생각하니까 때때로 그리움에 복받치던 기억이 가끔은 아무 까닭 없이 멀리 물러나던 어머니의 미움이 겹쳐 되살아나 달리는 차 뒤로 소리 없는 복잡한 마음을 날리고 있었대. 그때 운전석의 아버지가 잠시 조용한 분위기를 깨뜨렸대. 혼자 산다면서 결혼은 해야지. 빨리 제짝 만나서 자리 잡고 살아야지. 신발하고 부부는 오래될수록 편하고 좋다는 것이 맞는 말 같아. 안 그래 여보? 운전이나 똑바로 하세요. 아이한테 별 소리를. 뭐가 애야? 딸까지 둔 엄마 아니야? 산전수전 다 겪고 공중전까지 겪은 조카가 당신보다 어른일걸? 이번에 내친 김에 당신 조카 중매나 서보지 그래. 아니에요. 전 이 생활이 좋아요. 이런 이야기에서 빨리 빠지고 싶어 끼어들어 한마디를 간신히 했다. 그러긴 너무 젊어. 어머니한테 아이는 맡기고 좋은 사람 있으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라고. 아니, 처형은 처신을 왜 그렇게 해? 이건 전적으로 처형 잘못이야. 안 그래 여보? 부인에게 꼭 여보 여보 하면서 말하는 분위기가 자상한 남편의 애처가인 것 같았다. 지금 차 안의 분위기로는 30여 년 전 젊은 시절의 무책임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전혀 상상되지 않았다. 물론 비밀을 숨겨둔 채 너무나 의연한 지금의 어머니의 모습으로는 30여 년 전 버림받고 절박했던 모습도 상상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나는 태연히 내가 태어나기 전의 옛날을 그려본다. 외할머니는 내가 여중 때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던 출생의 비밀을 그때 들었다. 남보기에는 평범하게 보였던 그 노인의 수검정 같았을 가슴 속에는 사위에 대한 원망이 크셨기에 딸 가족이 살고 있는 미국행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셨을 것이다. 공항을 빠져나와 40여 분 달리더니 속도를 줄여 신호등 앞에 섰다. 그리고는 산중턱에 자리 잡은 게이트를 지나 골프장을 끼고 소행을 하던 차가 어느 저택 앞에 서는가 싶더니 차고 문이 열렸다. 앞마당에 고목들과 집 뒤로 높은 산이 있어 모르긴 해도 자리를 잘 잡은 저택이었다. 차에서 내려 트렁크에 있는 짐을 챙기려는데 아버지가 만류한다. 그냥 두어라. 이모하고 먼저 집안으로 들어가. 친근한 말투였다. 그래, 이모부 하시게 두고 들어가자. 집안으로 들어서는데 장미꽃 다발처럼 만들어진 커튼이며 샹들리에랑 정말 화려한 분위기였다. 처음 방문한 손님이 그러하듯 주변을 둘러보았다. 응접실에 들어서자 벽에 걸린 커다란 가족 사진이 제일 먼저 눈에 박힌다. 세 가족의 사진을 보며 이 아이가 내 동생이다 싶으니까 가슴이 뭉클했다. 사진 속의 아이가 누나하고 불려줄 것만 같았다. 나는 미처 이 집안에 온 손님이란 걸 잊은 것처럼 사진 속에 있는 가족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다가왔다. 피곤하지? 여기 옆방이 내가 쓸 방이야.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내 손을 잡고는 돌아서서 부엌 옆의 또 다른 응접실로 안내했다. 티 테이블에는 어느 사이 석잔의 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소파에 단둘이 앉게 되자 어머니가 말을 시작했다. 저녁은 좋은 데 있으니까 나가서 먹기로 하고 우선 따뜻한 차 한잔 하자. 잘 커주었구나. 고맙다. 너에게 할 말이 없구나. 한 손은 내 손목을 잡고 또 한 손으로는 내 머리를 쓸어내리며 울먹울먹한 그 음성에 어울릴 만큼의 눈물을 찍어내고 계셨다. 금방이라도 내게 그대로 쏟아져서 통곡이라도 할 것 같은 안쓰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데 그 눈빛에 젖어들 자신이 없는 나는 탁자 위의 진한 차에 붉은 빛깔의 대추가 곱게 떠있는 찻잔을 내려다본다. 어머니로부터 최초로 받은 음식인 셈이다. 차인 것이 다행이었다. 다른 음식이면 목으로 넘기지도 못할 것이었다. 낯선 집에 들어선 손님처럼 어색하기만 했다. 뒤이어 들어온 아버지가 소파에 앉으셨다. 어머니는 태연하게 찻잔을 입가에 가져간다. 그 사이 찻잔에는 가벼운 무게도 이기지 못하고 가라앉아버린 대추들이 바닥으로 깔리고 있었다. 그것이 긴긴 세월 속에 운명이란 이름으로 쉽게 진실을 포기한 어머니의 모습 같아 마시고 싶지 않았다. 찻잔에는 또 다른 빛깔의 하얀 잣들이 외로운 손님인 나처럼 떠올라 있었다. 나는 그런 찻잔을 바라만 본다. 스케줄을 잡아놓았어. 계약 전까지 열흘밖에 시간이 없다면서? 가보고 싶은 데 있으면 얘기하거라. 그래, 이모가 친정 식구들 중 은하를 제일 많이 기다렸지. 꼭 무엇을 알고 있는 것처럼 우연히 쏟아지는 말이라기엔 너무 전곡을 찌르는 기분이었다. 아차, 그렇군. 우리 저스틴이 주말에 올 거야. 사촌끼리 첫 대면이네. 그래, 이종사촌이면 가깝지. 처형이 몇 번 다녀가서 그런지 사촌 누나 온다니까 기다리던데. 그 녀석도 형제가 없으니까 외로워서. 갑자기 너무나 낯선 음성으로 들려왔다. 당신들께서 그 외롭다는 의미를 진정 이해하시는 걸까? 여기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직 사진으로밖에 보지 못한 동생이 사는 집이다. 벽에 걸려있던 커다란 액자 속 우아한 미소의 새 가족 사진, 저택과 화려한 장식의 기에 눌려 초라하기만 한 나는
한 부모에서 출생한 같은 혈육이면서도 엄지와 양지처럼 그렇게 눈물도 웃음도 나누어 가질 수 없는 처지에서 자랐다 생각하니 피보다도 나눔성이 더 깊은 빛나마니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란 생각이 들었다. 여기에 더 머무를수록 서러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저녁은 예약해 두었다는 다운타운에 있는 호텔 일식당으로 갔다. 얼마 후 무에 붉은 색깔을 넣어 잉어의 모습으로 조각된 장식이 있는 생선회가 나왔다. 가운데에서는 잉어가 뛰어오를 것 같은 모양으로 장식되어 있고 가상자리에는 생선회가 담긴 접시를 보며 잉어야 너나 나나 여기에서 뛰어 달아나자 이런 위선이 싫어 라고 속말을 하는데 아버지가 말한다. 은아 술 한잔 하지? 처음 만난 조카에게 내가 한잔 따라주지. 아니에요. 저 술 못해요. 내가 술잔을 거슬하자 냉수로라도 대신하자며 은하의 미래를 위하여 하고 잔들을 부딪혔다. 열리지 않는 내 마음은 서러움을 그리고 분노를 위하여 라고 뇌이며 얼음물 반잔을 비우고 내려놓았다. 식사가 끝나고 호텔을 나오면서 윌셔라는 길이 시작되었는데 그렇게 30여 분을 달리니 검푸른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다. 여기가 유명한 산타모니카 해변이라면서 차 창문을 열어주었다. 하얀 거품으로 밀려오는 거센 파도의 힘찬 소리와 찬 공기를 마시며 속의 열을 식힐 수가 있었다. 성난 파도 소리가 내 속내를 대신하고 있는 듯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두 분의 인생같이 넓게 뚫린 고속도로를 탔다. 낯설지만 그래도 산 쪽으로 들어서는 길 때문인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었다. 차고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서면서 나는 달빛이 환한 뒷정원으로 나갔다. 늦은 시각 산을 끼고 부는 바람에 실려오는 서리른 제스민 향기가 은은히 코를 스친다. 화려한 장식 없이 하늘을 많이 닮은 뜰이 이 집에서 가장 편안한 곳이었다. 달이 위에서 내려다보며 반겨주었다. 여학교 때 밤늦게 수업을 마치고 고아원으로 귀가할 때면 엄마 대신 따라와주며 외로움을 달래주던 그때 그 달인 것이다. 어머니가 가진 것 중에서 가지고 싶은 게 있다면 온 밤을 지새워도 좋은 달이 있는 정원이었다. 뜰의 하늘을 많이 들여놓을 수 있는 어머니가 부러웠다. 다시 제스민 향을 찾아 얼굴을 돌리는데 안쪽에서 나를 부르고 있었다. 추운데 이제 그만 들어와라. 환한 빛을 밝힌 커다란 유리문 쪽에 선 어머니의 음성이었다. 좀 전에 느끼던 다승한 달빛도 아니고 낯익은 하늘도 아닌 사진 종이 한 장의 향기 없는 기억 속의 엄마. 차라리 꿈이라면 어머니라고 불렀을 텐데. 골목길에서 저녁 먹으라 하고 불러대던 엄마들. 그때 그 속에는 그림자조차 없던 어머니, 생소한 음성, 그처럼 그리워했던 음성의 목마름이 지금은 그리웠던 기억조차 희미하다. 물을 그리던 논밭이 다 타버리고 갈라져버린 30여년 세월의 가뭄. 내 마음 밭에서는 이제 그 물을 거부하는 확인의 시간인가. 안아보기도 전에 제가 되어버린 모성애처럼 바람이 찬데 이제 좀 쉬어라. 이쪽으로 와. 집안으로 들어온 어머니가 나에게 아래층 서재 옆 방문을 열어주었다. 화장실은 여기야. 방 안에 달려있어 불편하진 않을 거다. 피곤할 텐데 샤워부터 하고 이것으로 갈아입어라. 어머니가 가리키는 침대 위에 놓인 잠옷과 가운은 연한 핑크색 세트였다. 무언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머뭇거림을 눈치챈 나는 혼자이고 싶어 말을 서둘렀다. 저 그럼 샤워할게요.
그래, 피곤하겠다. 푹 쉬고 내일 많이 보자. 두 팔로 내 어깨를 감싸더니 눈물을 흘리는지 얼굴을 손으로 훔치고는 느린 동작으로 방문을 닫으며 나갔다. 어머니의 뒷모습에는 나보다 더한 외로움이 묻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혼자 남은 방에서 잠시 서 있다가 침대 위로 불쑥 쓰러져 누웠다. 시차 때문인지 졸음은 오지 않았다. 이모도 묵다 갔을 방 안을 자세히 살피며 문득 내가 왜이 집의 손님이어야 하느냐고 소리치고 싶었다. 나는 손님이 아니야. 마음으로 소리치며 울고 있었다. 바람 빠진 타이어의 리어카를 끌듯 힘겨웠던 마음들이 어처구니 없이 눈물이 되어 흐르고 있었다. 베개가 축축이 젖어들었다. 그렇게 울던 나는 새벽 3시쯤이 되었어야 일어나 거울을 보는데 눈이 많이 부어 있었다. 알몸이 되어 샤워장에 들어선 나는 따뜻한 물줄기를 온몸에 받으며 오랫동안 서 있었다. 비누칠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더운 비를 알몸의 마네킹이 사람이 되기 위한 의식이라도 갖듯 30여 년의 한을 씻는 의식처럼 오랫동안 더운 비를 맞았다. 아주 오랫동안 비의 축제처럼 서 있기만 하던 나는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다. 모두가 내가 태어난 탓이야. 라고 누군가 속삭이는 것을 자장가처럼 들으며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다. 늦잠을 잤는데도 온통 꿈만 꾼것 같아 머릿속이 맑지 않았다. 눈이 부은 것을 조금이라도 감추기 위해 잘 하지 않는 화장을 하고 방을 나서는데 진한 음식 냄새가 한꺼번에 코를 사극해 왔다. 언제 일어났니? 고단했지? 무엇이 고단했단 말인가 반문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몇 가지 음식이 올라와 있는데도 아직도 어머니의 손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집안에 남은 두 모녀만이 정성스런 식탁에 앉았다. 먹어. 피곤할 때는 많이 먹어야 해. 어린아이에게 하듯 생선 갈씨를 발라주며 둘만의 공간을 기다렸다는 듯 말을 이었다. 고생 많았다. 이제 너도 다 컸으니까 이 엄마를 이해하고 너나 나나 팔자가 사나워서 한 세월 그렇게 아프게 지냈다 생각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나 잘 생각해 보자꾸나. 뜻밖에도 목이 메어 왔다. 식탁에 만난 음식들을 두고도 먹을 수가 없었다. 왜 나는 어린 시절 엄마가 만든 밥한번 먹은 기억이 없나요? 찬 없는 밥이라도 맛있게 먹었을 텐데. 눈물을 참다가 목이 막히는 것 같아 구간수를 떠마셨다. 맛도 느낄 수 없었다. 어머니가 무어라고 계속 하는데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아 굳이 듣지 않으려고 천천히 먹기 시작했다. 인사가 될 만큼은 먹었다고 생각했을 때 젓가락을 내려놓자 어머니는 내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으며 내 머리를 쓸어보고 두 손을 아프도록 꼭 쥐었다. 나는 왜 이분의 입장이 못 되어 드릴까 하고 안타까우리만치 어색한 마음 때문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 나가서 너 필요한 거 쇼핑 좀 할까? 저 필요한 게 없어요. 내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 쪽에서 먼저 자리를 떠며 서둘렀다. 겉옷만 걸치고 나와, 어? 낮게 깔린 다정한 음성이었다. 저처럼 다정하고 따뜻하고 편안한 한 여자로 바라보면서도 먼저 말이 건네지지 않는 것은 왜일까? 언제라도 딸이 아니고 조카라고 고집할 수 있는 은밀한 배반의 비밀이 내 가슴을 꽉 채운 때문일까? 모녀 단둘이 타고 달리는 차가 또 윌셔라는 거리를 만났을 때는 두 번째 봐서인지 하나씩 눈에 여유롭게 지나쳤다. 높다란 팜트리들이 껴안을 수 없이 서늘하고 그늘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
마음의 포용이 잘 되지 않는 나의 어색한 모습 같기도 했다. 어머니의 말에서 우리가 지금 비브리 힐스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무튼 비브리 힐스 가까이 갈수록 윌셔 거리의 건물들은 건축가들의 개성이 잘 살려져 있어 여유로운 도시다웠다. 차가 로데오라는 푯말을 만나자 오른쪽으로 꺾이더니 빌딩 지하 주차장에 세워졌다. 건물 밖으로 나와 몇 발짝 걷는데 여기가 미국이구나 하는 실감이 났다. 동행인들은 거의 백인이었고 널리 알려진 유명 상호들의 화려한 간판들이 즐비한 곳이었다. 어머니는 거리를 조금 걷다가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한 유명한 가방점에서 내게 핸드백 하나를 사주었다. 그 다음 상점에서도 내게 어울릴 만한 것을 골라주었다. 어머니가 갑자기 장님이 된다 해도 이 거리에서는 능숙한 걸음걸이로 쇼핑할 것처럼 그녀는 이곳에서 귀부인이었다. 로데오 거리에서 두세 시간 이상을 쇼핑한 후 다시 윌셔 쪽을 향해 돌아서서 걸었다. 돌을 깐 길을 밟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티파니 간판이 보였다. 어머니는 거기서도 문을 열고 앞장을 섰고 익숙한 걸음으로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하트 모양의 업목걸이를 조문에게 가리켰다. 이거 예쁘지 않니? 이 집 디자인이 심플하잖아. 조문이 꺼내준 목걸이를 나에게 걸어주었다. 잘 어울린다. 너는 뭐든지 잘 어울릴 거야. 하고는 계산을 부탁했다. 이날 쇼핑은 하트 모양의 목걸이를 고르는 것을 끝으로 계획을 세웠는가 싶을 정도로 그녀는 정확하게 스케줄을 마무리 짓고 있었다. 이번에도 무거운 유리문을 열고 나섰다. 티파니 건물 밖에 분수대를 끼고 층계를 올라서는데 비둘기 무리가 돌층계 위에서 사람도 피하지 않고 열심히 먹이를 쏘고 있었다. 유럽에서 온 관광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건물이 바로 로데오 컬렉션이라는 작지만 멋있게 디자인된 건물이었다. 층계를 다 올라섰을 때쯤 파라솔이 여러 개 있는 커피숍에 들어서는 어머니 뒤를 따라 자리에 앉았다. 거리가 약간 서늘한 것을 생각해서인지 커피숍에는 가스난로가 높이 세워져 있어 따뜻한 기운이 코트 속까지 스몄다. 아마도 마주 앉은 어머니의 훈기까지 그 따스함에 함께 쏠려오고 있는 듯 갑자기 얼굴이 더워짐을 느꼈다. 어머니가 밀린 정을 주고 있는 걸까? 굶주린 아이에게 포식을 시켜주듯이 30년 밀린 사랑이 한꺼번에 오는 것인가? 어머니의 음성이 귀에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 주문한 커피가 나왔다.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아원에서 자란 친구들이 입양되어 해외에 나갔다가 성장해서 부모를 찾았을 때나 국내에서 입양되었거냐를 막론하고 그냥 고아원에서 성장해 자립한 뒤에 만나게 되는 부모들은 거의가 가난했다. 어떤 친구는 친부모를 찾은 결과 그 잘난 공은 월급으로 평생 병든 생모를 도와야 하는 입장에 처해지기도 했었다. 혼자서 지나간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내 앞에 앉아있는 어머니가 가슴으로 가깝게 느껴지지 않으면서 자꾸만 원장 선생님의 얼굴이 어머니 얼굴 위로 포개서 왔다. 커피에는 크림을 넣지 않았다. 설탕만 넣은 커피를 스푼으로 둥그렇게 천천히 저었다. 이번에는 빛나의 얼굴이 떠올랐다. 갑자기 빛나가 보고 싶어졌다. 그리고 빛나가 부러워졌다. 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사이 언제라도 겨드랑이 밑에 품어주고 같이 울고 웃는 엄마가 있는 빛나의 처지가 부러웠다.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풍요로운 사랑이 가득한 14평짜리 임대아파트
저택의 주인인 어머니보다 나의 처지가 자랑스러웠고 당당했다. 늘 혼자 차를 마실 때면 생각에 잠기곤 했던 습관으로 나의 표정이 점점 차잔 속으로 잠겨가고 있을 때 은하야 하는 조심스런 음성이 스쳐 날아왔다.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따뜻한 음성이 옷 속을 파고들려 할 때 빛나 생각이 거기에서 멈추었다. 어디 아픈 데는 없니? 미안하다. 내 동생 기르면서 내 손으로 기르지 못한 너를 생각할 때마다 그 죄 다 어떻게 받나 하고 내 모습이 아른거려 마음이 아팠단다. 외할머니께서는 늘 새벽마다 물을 떠놓고 널 위해 기도하셨지. 나도 미국 와서 교회 나가면서부터 너를 위해 늘 기도했어. 귀부인의 변명은 어울리지 않게 초라했다. 배고픈 거지를 위해 교회에 들어가 기도를 해주면 배고픔이 사라집니까? 하고 말하고 싶은 것을 목구멍에서 삼켜야 했다. 불그스름했던 얼굴과 온몸의 온기가 가시면서 가까이 다가가던 간격이 문득 멈춰서 버린 걸음 같았다. 나는 속으로만 생각했을 뿐 아무 말도 하지는 않았다. 고맙다. 이렇게 훌륭하게 커주어서. 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너를 보러 가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 미국에 와서 비즈니스에 신경 쓰며 힘들게 자리 잡아갈 무렵 너의 친가에 다니러 간 적이 있었지. 그때 너를 꼭 찾아보고 싶었는데 친할머니 되시는 분께서 너무 엄하시고 김포에서부터 운전사를 붙여주어 너를 찾아갈 수가 있어야지. 그때 외할머니도 공항에서 잠깐 뵈었을 뿐이니까. 그러고 나니까 다시는 서울에 가고픈 생각이 없었어. 그래서 늘 내가 눈에 밟히고 내 꿈이라도 꾸면 이모나 외할머니 보고 찾아가 보라고 성함만 했지. 어머니 쪽에서 참 다행인 것이 우리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주변에 하나도 없어 보였다. 동양 사람처럼 보이는 이가 없었다. 나는 결코 빛나에게 이런 꼴로 변명을 늘어놓지는 않으리라 다짐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다시 말을 시작했다. 누군가 세월을 물려줄 수만 있다면 이제는 뭐든 하겠다. 그 몇 년간의 사연에 솔직할 수 있었더라면 지금처럼 30년이 송두리째 망가지진 않았을 텐데. 너에게 정말 못난 어미였어. 엄성이 서서 있는 어머니의 얼굴은 찻잔에 머물러 있었다. 집안이 너무 기운 탓에 신혼 초 잠깐이지만 매서운 시집살이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훨씬 수월하단다. 여기 로데오 쇼핑은 친할머니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1년에 두 번씩은 와서 반년 이상을 머물다 가기 때문에 익숙하다는 것이었다. 내가 너를 길렀어야 했는데 생각이 모자랐다. 내 아빠를 다시 만났을 때 기회를 놓쳤어. 나아서 버렸다는 모진년 소리를 듣게 되고 다시 버림받을 것 같았어. 시부모님도 무섭기만 했고 미국에 오면 기회를 보려고 했는데 시누이가 그러니까 내 고모가 가까이 사니까 모든 게 엉망이 되었다. 어머니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변명하는 것으로 다 보내더니 말했다. 지금처럼 미혼모도 떳떳한 세상이었다면 나도 너를 길렀을 거야. 딸은 어미 팔자를 담는다더니 이모한테서 내가 빛나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던지. 미혼모 소리가 쨍 하고 귀에 메아리 쳤다. 미혼모든 정상모든 엄마는 엄마여야 하는 거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냥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반항하듯이 뱉었다. 저는 어머니와 달라요. 빛나는 제가 선택한 딸이에요. 저는 처녀예요. 그리고 고아원에서 자란 여자고요.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가 어떻게 결혼을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이미 알아요. 점들 같은 만남들, 사건들이 어떤 선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어른이 되기 싫어요. 펼쳐질 세상이 빤히 보이잖아요. 내가 고아원에서 살았 아이란 것을 아시고 친한 친구의 어머니께서도 처음에는 경계하시는 눈치셨어요. 원장 선생님이 조카 딸려 소개하고부터 경계를 푸는 듯한 눈치였지요. 내 인생을 생각해 보셨어요? 어머니로서 물려준 것이 고아원에서 살았 아이라는 이름표였어요. 세상에 그런 여자를 환영할 시집이 어디 있고 남자가 어디 있어요? 나는 단숨에 아픈 말들을 늘어놓았다. 어머니는 나의 반격에 너무 놀라 안색까지 변하더니 한참 후 겨우 기운을 내어 물었다. 그럼 그 아이는 누구란 말이니? 어머니의 입술은 시린 듯 떨리고 있었다. 아이를 낳고 난산의 후유증으로 산모가 죽었대요. 산모가 죽기 전에 유언하기를 원장 선생님께 아이를 부탁드린다고 했대요. 맞기는 했는데 열로 하셔서 아이의 장례를 걱정하던 차에 제가 우연히 찾아갔어요. 그러다 아기를 보았지요. 언젠가 자리가 잡히면 아이 하나쯤 입양하려고 생각도 했었고 늘 학교에서 장애 아이들만 보다가 이 아이를 보니까 얼마나 예쁘던지요. 꼭 천사가 내려온 것 같았어요. 내가 어려서 이렇게 원장 선생님께 왔겠구나 하고 어린 날 풍경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 아이를 만난 것이 이렇게 큰 부피의 행복한 선물인 줄 몰랐어요. 어머니의 얼굴은 심하게 굳어서 갔고 혈색은 싸늘한 저녁바람처럼 하얗게 먼저 식어갔다. 그래도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었다. 그때 원장 선생님 말씀이 이 아기의 생명을 위해 엄마가 되는 길이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귀한 일이 될 거라면서 여자에게 자궁의 의미가 뭐냐, 한 여자는 아이에게 육신을 만들어주고 자신은 같지만 너는 아이에게 빛나는 영혼을 심어줄 수 있다고, 원하면 입양하라고 하시면서 제 이름을 은하로 지어준 데 이어 아기 이름을 빛나로 지어주셨어요. 은하수가 훌륭한 빛으로 세상에 빛나길 바라신다면서요. 전 지금 너무 행복해요. 모두가 아이 때문이에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황급히 그러나 더듬거리는 손짓으로 핸드백에서 전화기를 찾는 어머니의 눈빛에는 혼이 반쯤 빠진 것처럼 보였다. 전화 내용으로 보아 상대가 아버지 같았다. 어머니가 전화를 하는 동안 나는 이렇게 분위기를 망쳐버린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내가 왜 이렇게 잔인한 딸이어야 하는가? 6시가 겨우 넘은 것 같은데 파라솔 밑으로는 회색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고 이제는 가스난로가 감당이 안 되도록 차가운 기운이 깔리고 있었다. 오랜 시간 있어서인지 커피값보다 더 많은 팁을 테이블 위에 놓고 어머니가 일어섰다. 어머니보다 몇 걸음 늦춰서 나오는데 카페 입구에는 저녁 고객들이 벌써 줄을 서고 있었다. 대부분 젊은 연인들이 초봄 냄새를 상큼하게 풍기고 있었다. 건물 사이로는 인도가 고풍스럽게 돌로 깔려 있었다. 우리는 그 인도를 조심히 걸어 차가 있는 곳까지 왔다. 대리주차로 맡겨진 차가 우리 앞에 미끄러져 오더니 문이 열렸다. 어머니가 먼저 트렁크에 쇼핑백을 넣고 한쪽에는 내가 들고 있던 쇼핑백들을 넣었다. 언제나 월급 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살던 서민인 내가 알라딘의 요술을 보듯 값비싼 고급품들을 구입했다는 것이 왠지 낯설고 어색하기만 했다. 우리를 돕던 사내가 팁을 챙기고 자리를 뜬 후 운전석에 앉은 어머니는 길게 한숨을 토했다. 그리고는 조금 쉬었다가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가 다시 낮보다 더 화려한 로데오 거리로 들어섰다. 지대가 높은 쪽으로 올라가는 듯 하더니 작은 산길 골목을 따라 굽이진 길을 올라갔다. 그러자 산 위에 성이 있는 듯 넓은 일본식 정원과 건물이 나타났다.
차를 세우고 건물 안에 막 들어섰을 때 나도 지금 막 왔어 하면서 우리 모녀를 만난 사람은 당연히 아버지였다. 어때? 오늘 이모하고 구경 많이 했나? 예. 길게 얘기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세 사람은 자리를 안내받아 창가에 앉았다. 창밖으로 LA 시내의 불빛이 화려하고 멀리 바다도 보이는 듯 했다. 바깥 풍경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데 칵테일이 나왔다. 내 앞에 놓인 것은 오렌지빛 주스였다.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흘금 보니 거의가 파티복 차림이었다. 우리는 일본 정식을 먹었는데 나는 되도록 먹는 데만 신경을 쓰는 것처럼 두 분의 시선을 피했다. 내 문제가 화두가 되지 않기를 원해서였는데 정답을 맞추듯 대화가 시작되었다. 내가 말이야 발이 넓은 친구가 있어서 우리 처형네 딸이 아주 미인이라고 중매 좀 하라고 했지. 그랬더니 사진부터 가져오라던데. 그래 사진 있으면 이모부 한 장 드려. 어머니의 태연한 목소리였다. 저는 독신 생활이 좋아요. 우리 빛나하고 둘이서 행복하거든요. 아직 젊어서 그래. 나이 들어봐 부부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분은 어디까지 솔직할 수 있는 친구인가 라고 묻고 싶었다. 이모 말대로 사진 있으면 한 장 줘봐. 사진이라도 내밀고 부탁을 해야지. 나는 더 이상 내 결혼 이야기로 이어지는 게 싫어 핸드백 수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끝냈다. 아니, 이건 아이와 같이 찍은 사진 아니야? 이걸로 어떻게? 한쪽을 자르면 되지요 뭐. 어머니 말이었다. 아, 그래. 내가 할 수 있어. 가위로 조카 것만 잘라내서 확대를 하지. 그런데 내일은 당신 조카하고 뭘 할 거야? 오면서 뉴스를 들으니까 내일은 비가 온다는데. 비가 오면 매상이 줄 텐데. 어땠어요 오늘 가게는? 어, 당신이 없으니까 부진해. 악바리 같은 당신이 있어야지. 타주에서 오도 받는 것도 모두 당신만 찾고 말이야. 그러니 내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알겠지요? 이제 제발 욕심 좀 그만 부려요. 나도 한계가 있어요. 버리기는 자꾸 버려놓고 일은 내가 다 하지. 어참, 그 공장자리 사라고 오늘도 부동산에서 전화를 했던데. 아, 어차피 공장 렌트비면 페이먼트가 되니까 다운페이만 20% 하면 된다고 자꾸 독촉이야. 가만히 계세요.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하면 잡아 쪽도 별 수 없고 그러면 건물 많이 가진 유태인들이 가게 하나 둘 비워지면 별 수 있어요? 지금은 너무 올랐어요. 더 기다려요. 10년 전처럼 다들 은행에 버릴 때 사요. 현찰 가진 사람이 큰 소리치고 살 때가 있어요. 그래, 당신은 머리가 좋아. 은하야, 남자를 고를 때는 말이야. 절대 여자보다는 똑똑해야 돼. 아니면 나처럼 병신이 된다고. 당신이 언제 내게 진 적이 있어요? 며칠 전에도 직원들 앞에서 소리치셨잖아요. 마이애미에 물건 안 보내준다고. 그 집 수금하기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두고 보세요. 언젠가는 목돈 떼일 테니까. 그 남자 꼭 질질 끌고 주는 버릇 두고 보세요. 사장님 사장님하고 말 잘하니까 안 보이죠? 그래도 너무 야박하게 하지 말어. 그러다 당신 총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해? 내가 죽은 후에 결혼만 해봐요. 이렇듯 두 사람의 대화 덕에 마음이 편안해졌다. 접시들이 거의 비워지고 있었다. 두 분 이야기를 듣다가 화장실을 핑계로 일어섰다. 말 끝에 또 내 얘기로 이어질까 해서 그리고 내 삶의 짐에 비하면 너무도 태연한 대화에 질리기도 했어였다. 미리 나가 성원을 걸었다. 희광 찬란한 시내가 보이는 야경이 멋이 있었다. 바람이 어디선가 물소리까지 합세하여 불어와 마음을 씻어주는 것 같았다. 작고 어두운 내 마음에 비하면 너무 크고 화려한 도시다.
두 팔로 가슴을 감싸 안았다. 이래서 LAS는 저녁 외출 때 겉옷이 꼭 하나씩 더 필요하다고 했던가. 사막의 땅과 기후로 이 정도로 발전시킨 것이 바로 미국의 힘이겠지 싶을 만큼 도시의 불빛은 대단했다. 차 한 대만 가지고 LA 밤 구경을 가기로 했다. 언덕길을 조금 내려가니까 헐리우드의 불빛들이 화려했다. 밤에는 위험하다고 해서 차 안에서만 헐리우드 그리며 선셋 거리를 돌아 한인타운을 보고 비버리 힐스의 고급 주택가를 지나 다시 산성으로 가는 동안 나는 잠깐씩 아버지의 뒷모습을 익히고 있었다. 낯선 거리, 낯선 인종들, 빌딩보다 커다란 팜트리, 끼어나지지 않는 내 부모들처럼 썰렁한 팜트리가 가로수로 늘어서 있는 거리, 하루아침에 부자들 속에 끼인 어색한 나 자신의 풍경은 정말 낯선 이국에서의 낯선 대접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피곤을 핑계로 방으로 바로 들어왔다. 이미 늦은 시각이었다. 멍하게 앉아있는데 어머니가 차 한 잔을 가지고 들어왔다. 아직 안 자지? 앉으세요. 나는 내 방인 양 의자를 권했다. 이제까지 살아온 거 다 내 팔자다 생각하고 다시 설계하자. 너같이 예쁘고 산란 아이가 뭐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해? 의자까지 내어준 건 확실히 나의 실수였다. 목적이 있어 찻잔을 들고 왔구나 하고 생각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이제 와서 자야겠다고 핑계를 댈 수도 없다. 되도록이면 짧게 결말을 알려주고 싶었다. 어머니는 탯줄을 자르는 순간 이후 저 같은 거 없이도 30년을 사셨지만 저는 아니에요. 그 아이는 제게 삶의 이유예요. 그애 때문에 요리책을 보면서 맛있는 것을 만들어요. 빛나와 나는 보통 엄마와 딸처럼 같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애를 위해 동생이 될 만한 아이를 더 입양하려고 해요. 바보가 따로 없구나. 시집도 안 간 처녀가 무슨 짓이니? 이 바보야. 어머니는 이제 절규를 하는 것 같았다. 깊은 한숨을 내뱉는다. 어머니께서는 행복하신 것 같아요. 저도 행복해요.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너 지금 내가 행복해서 질투한다는 거니? 어머니는 소리를 높였다. 그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다. 낯선 거리로 밀려난 사람처럼 낙엽이 무수히 떨어져 있던 거리에 순간 큰 바람이 닥쳐 모두가 쓸려가 버려 공허해지듯 그나마 마음에 하나 둘 쌓이던 정들이 순식간에 씻겨 갔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잊지 못했고 방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릴 만큼 숨이 막혔다. 그 숨막힘을 위해 입을 열어야 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빛나를 버리지 않아요. 전 가사봉지 하나를 고를 때에도 상처 없는 고운 것을 골라서 아이에게 줘요. 저나 빛나가 가진 상처를 정말 예쁘게 마무리할 거예요. 잘 커주는 빛나 덕분에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밖에 할 줄 몰라요. 제가 염려되어 늘 기도하셨다고요? 어머니께서는 고상하게 기도하실 때 저는 어린 시절 배고픈 원생 친구들과 퉁퉁 부른 라면으로 끼니를 때울 때가 많았지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어머니께 충고도 없으셨나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침묵하는 하나님의 뜻을 착각해서 자기 쪽으로 이로운 해답을 찾아요. 주변에도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늘 기고만장이거든요. 어머니의 기도는 저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어머니 자신이 세상에서 미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위안을 위한 기도였다고요. 제 친구 얘기 좀 할까요? 고아원에서 같이 자란 친구가 있어요. 장학생으로 대학을 다녔어요. 대학 때 동아리 모임에서 알게 된 선배의 차를 탔다가
강제로 별장까지 가게 되었어요. 감금 당하다시피 생활을 하다가 임신까지 했지요. 남자는 또 다른 여자에게로 떠나갔고 그 친구는 남자와의 사랑하고 상관없이 아이를 낳았어요. 생명이니까. 그런데 그 소식을 그 남자 집안에서 알고는 아이를 데려갔어요. 남자 집안의 아버지는 대학의 교수였고 어머니는 사업가였어요. 그러니 말대로 잘 길러줄 줄 알았지요. 친구는 아이를 떼어준 아픈 만큼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요. 언제라도 아이를 다시 찾아다 기르려면 엄마로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열심히 공부했지요. 고생 끝에 졸업을 하고 나서 직장을 잡고 얼마 후 아이를 만나려고 남자 집에 연락을 했더니 남자가 결혼을 하는데 섹시 쪽에서 아이 꼴은 못 보겠다고 해서 미국으로 입양을 시켰다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때 기절하고 쓰러졌던 친구가 몇 년이 지난 지금 무허가 된 줄 아세요? 신학 공부를 해서 전도사가 되어 미국에 와 있어요. 아이가 입양 간 집이 뉴욕에 산다는 것을 알아내 가시고는 그 근처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으면서 아이도 가까이서 보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 생각만 하면 미칠 것 같아서 기도원에 들어갔다가 신학 공부까지 하게 된 거죠. 그 정도는 되어야 기도를 했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 또박또박 할 이야기를 다 내뱉고 있었다. 작지도 않은 목소리로 뱃속에 있는 소화되지 않는 것들을 구토증을 느끼던 어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내장을 끄집어내듯 토하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의 이기심 가득한 자존심이라는 것 때문에 고아원에서 살았어요. 이모 이모부는 세상에 많이 널려 있어요. 우리 빛나도 좋은 이모가 있고 이모 할머니가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세요. 못 아시겠지요? 당연히. 나는 울음 대신 입술을 꽉 물었다. 어머니는 얼음 조각처럼 굳은 채 한마디 말이 없었다. 그때 방문 밖에서 누군가 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놀란 듯 어머니가 서두르는 걸음으로 방문을 열었다. 당신 안 살 거야? 방문 밖 아버지의 음성은 굳어 있었고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다. 나는 울고 있던 얼굴을 감추기 위해 화장실로 달려가 자리를 피했다. 먼저 올라가세요. 곧 갈게요. 어머니의 음성 역시 무거웠다. 세면대에 물을 틀고는 거울을 먼저 보았다. 거기엔 젊음도 없고 초라하고 독살스럽게까지 한 정말 추해져버린 내 얼굴. 그건 마치 가슴의 한을 씻기 위해 한바탕 굿을 하고 난 지친 무당의 얼굴만 있었다. 왜 이래야 하나? 모두들에게 천사표로 통하던 내가 내 어머니에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학부모들과 상담하던 나는 언제나 인내심 강한 선생이었는데 왜 오늘 하고픈 말을 다 했을까? 후회가 되었다. 내가 생겨나서 불행했던 것은 어머니 쪽이다. 헝클어진 실타래를 감춰두듯이 수술도 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상처에 가슴을 도려내듯 아픈 세월을 보냈을 어머니였을 것이다. 그녀가 마음 편하게 살았다면 무엇 때문에 나를 새삼스레 불렸겠는가? 살인도 15년이면 죄를 묻지 않는다는데 어머니의 형량은 너무나 길었다. 30년 세월을 눈물과 한숨으로 지냈을 어머니, 그분을 위한 눈물을 삼킨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렇게 한참을 서 있다가 방문 닫는 소리에 정신을 차린다. 방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선 어머니가 내 쪽으로 다가왔다. 혹시 우리 얘기를 듣지는 않으셨겠지? 확인하려는 불안한 모습이 당당하지 않은 어머니의 위치가 바람 앞의 촛불처럼 느껴졌다. 집이 워낙 높잖아요. 내 음성은 어느새 차분히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안심을 시키기 위해
얼떨결에 엉뚱한 대답을 했다. 이제 어머니도 말싸움을 포기한 듯 돌아서더니 벽장에서 여행 가방 하나를 꺼냈다. 가방을 열면서 말했다. 그게 내 손녀인 줄 알고 하나 둘씩 사서 모아두었다. 하나씩 사면서 젊은 내가 너무 안타까워 눈물도 많이 흘렸는데 차라리 다행이구나 내가 낳지 않았다니. 언제 전달될지 몰라 넉넉한 크기로 했으니까 맞을 거야. 그리고 여기 밑바닥 누른 봉투에 담은 게 돈이야. 넣으면 주려고 모아둔 거야. 요즘 달러가 예전보다 많이 올라서 바꾸면 방을 옮길만 할 거야. 손녀딸하고 힘들게 살까봐 방이라도 제대로 있어야지 싶어서. 그래서 IMF가 되고 벌써부터 너 한번 다녀가라고 했잖니? 친자식도 아니면서 지금이라도 마음 바꿔라. 넌 너무 고와. 너 정도면 여기에도 신랑감은 얼마든지 있어. 결국은 또 그 문제였다. 잠시 내 얼굴을 들여다보던 어머니의 말은 계속되었다.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해야 해? 기다리고 계세요. 이제 올라가세요. 그래, 아침에 보자. 잘 자거라, 내 자식. 내 얼굴을 두 손으로 쓸어보고는 방을 나선다. 어머니가 떠난 그 자리를 쳐다보며 그녀의 아팠을 마음을 생각했다. 사춘기 나이도 아닌데 소나기 퍼붓듯 어머니께 대던 것이 또다시 후회스러웠지만 그래도 나는 어머니를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소리 없는 말을 띄웠다. 새벽녘이 되자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서울의 장맛비 같은 소리였다. LA에 와서 소낙비가 서울의 여름 장마처럼 내리는 것을 보니 반가웠다. 커튼을 젖히고 정원 쪽을 내다보려는데 어둠 때문에 잘 보이지 않고 차가운 기운과 빗소리만 점점 요란해졌다. 이곳에 와서 유일하게 친근감을 주는 것이 소낙비다. 모두가 서먹하니까 서울의 장맛비가 뒤늦게 날 쫓아와준 것처럼 반가웠다. 떨어진 기온 때문인지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생각나서 방 밖을 나서 부엌 속으로 가는 홀을 조용히 걸어갔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곳에 샹들리에가 어젯밤 그대로 빛나고 있었다. 부엌 속으로 들어서려던 나는 그만 소리를 지를 뻔했다. 식당 자체에는 불빛도 없이 홀에 켜진 샹들리에에서 흘러나오는 빛에만 의지한 채 아버지가 식탁에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 술잔과 함께. 안 주무셨어요? 저 커피 한잔 하려고요. 나는 태연한 척 말문을 열었다. 그래, 나도 꿈을 깨려면 술보다 커피가 좋겠구나. 한잔 주겠니? 나는 그 무거운 말 때문에 대답을 잃어버렸다. 커피 메이커를 옆에 둔 채 인스턴트 커피를 만들기 위해 주전자에 물을 얹었다. 어색한 침묵만큼 물은 빨리 덮여지지 않았다. 얼마 후 드디어 주전자는 물 끓는 소리를 냈다. 더운 김이 오르는 커피잔을 내밀었다. 무거운 분위기 때문에 서투른 나는 잔을 가지고 방으로 돌아가려 했다. 여기서 같이 마시자꾸나. 그가 말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식탁에 앉았다. 시선을 피하려 커피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차 맛이 좋은 것은 비 때문이리라. 정원이 한눈에 보이는 커다란 창밖에는 어둠이 소금은 물려난 듯 그새 지푸른 회색빛이 감돌았다. 은하는 생일이 언제지? 정확히 연도까지 정확히 말해봐. 순간 진작에 피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이모 불러서 대화할 때의 그런 여유로운 말투가 전혀 아니었다. 그러고 보니 좀 전에도 예사로운 음성은 아니었다. 신중해 보였다. 꿈을 깨려면 술보다 커피가 좋겠구나. 꿈을 깨려면. 거북스럽기도 해서
나는 찻잔을 서둘러 비우고 일어섰는데 아버지도 일어섰다. 아버지의 눈과 마주치자 눈에 고인 눈물을 보았다. 찻잔을 들고 있던 내가 하마터면 바닥 위에 찻잔을 떨굴 뻔했을 만큼 놀란 순간이었다. 갑자기 그가 나의 어깨를 끌어안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내 귓가에 아버지의 음성이 아득한 꿈속처럼 들려왔다. 늘 공항에서 처음 볼 때부터 이상한 느낌이었지. 말해보아라. 말 좀 해보아. 어깨를 푼 사이 마주친 얼굴에 고통이 스며 있었다. 다시금 내 어깨를 흔들며 하는 말들이 술에 져서 무겁게 바닥으로 떨어져 갔다. 희미한 불빛 때문에 미처 느끼지 못한 취기를 이제 가까이서 냄새로 확인하는 것이었다. 처음으로 아버지 냄새라는 것을 맡았다. 기어코 내 눈가에 눈물이 고인다. 당황한 나는 잔을 다시 식탁 위에 놓고는 황급히 방으로 돌아왔다. 방문을 잠그었다. 내 딸이구나 하는 뜨겁고 가슴 저미는 그런 포옹. 분명 그런 뜻이었다. 어젯밤 어머니와의 대화를 다 들은 걸까? 느낌일까?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엄마, 나는 울듯이 어린아이처럼 입 밖으로 이 소리가 튀어나왔다. 방문 바깥쪽으로 귀를 기울였지만 조용했다. 점점 빗소리만 커져갔다. 그렇게 한참을 문에 기댄 채로 서 있다가 오늘 비행기로 떠나기로 결정했다. 핸드백에서 비행기 표를 찾았다. 동생을 보지 못하고 간다니. 다시 내가 오지 않으면 영원히 보지 못할 내 혈류. 마음이 아프지만 아니 그 정도의 감상으로 생각될 일이 아니지. 처음이고 마지막 기회일 가족들과의 자리. 그 비밀스러운 자리를 언제까지 지탱할 수 있을까? 끝까지 조카 언니의 딸이라고 말할 것 같은 어머니의 모습이 두려워. 나도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없어. 어머니라도 온전하게 하자. 떠나자. 주말에 함께 라스베이거스로 가서 예약되어 있다는 안드레아 보첼리의 공연도 함께 보며 가족들도 눈에 익히고 정도 많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거기서 자연스레 내가 들어있는 가족 기념 사진도 찍어두려 했는데 어머니께는 뭐라고 변명을 하나. 빛나 핑계를 대야겠지. 엄마 빨리 오세요. 보고 싶어요. 어젯밤 빛나와 전화 통화 때 흐르는 소리. 나는 잠깐 웃음을 머금는다. 차라리 끝까지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어머니에게 내가 또 불씨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 집안에 날이 밝으면 또 무슨 변화가 생길 것인가. 다행히도 이날 비행기에 좌석이 있다고 했다.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어젯밤 엄마가 준 가방을 열어보니 노란 서류 봉투가 꽤 무게가 있었다. 열어보는 순간 곰팡이 냄새가 흘러나와 얼른 다시 봉해버리고는 내려놓고 갈까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가방 속의 다른 것들을 하나씩 풀어 내 것인 양 하나하나의 빛깔과 모양을 느끼며 자리를 적게 차지하도록 정리해 갔다. 작은 레이스가 화려한 하얀 양말, 예쁜 손목시계가 든 투명한 플라스틱 상자, 핑크빛 겨울 스웨터, 연보라의 여름 원피스, 하얀 반바지형 투피서 세트, 한 뭉치나 되는 머리방울, 꽃핀들, 꽤 오랫동안 하나씩 사 모은 것 같았다. 사계절 것이 다 있으면서 색깔 또한 그렇게 고울 수가 없었다. 어른들 말대로 다 내팔자면 이건 모두 빛나의 복이다. 어제 로데오에서 쇼핑한 내 물건까지 다 정리하고 났는데 카펫 위에 누른 돈봉투만 남았다. 이런 거 주지 말고 아빠 엄마라고 부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내던지고 싶었다.
소리 대신 눈물이 흘렀다. 오랫동안 준비했다는 이걸 가지고 가지 않으면 더 가슴이 아플 어머니를 생각해 가방 중간쯤 밀어넣었다. 이건 빛나의 몫이었다. 굵은 빗소리는 여전했지만 아침이 오고 있었다. 책상 앞에 앉아 메모를 남길까 하고 펜을 들었다. 특별히 쓸 말이 없었고 필체를 남겨두고 싶지도 않아 어머니께 라고 썼던 메모지를 접어 핸드백에 넣었다. 얼마쯤의 시간이 흘렀을까. 방문 밖에서 노크 소리와 함께 어머니 음성이 들렸다. 아직 자고 있니? 아니요, 들어오세요. 아침 먹어야지. 그런데 이게 뭐야? 너 잠만 자고 짐 꾸렸니? 아니, 왜? 어머니의 음성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예, 어제 밤늦게 서울에 전화를 했더니 빗나가 많이 아프대요. 아니, 그래서 가겠다는 말이니? 내가 간다고 그 애가 나을 것도 아니고 어른들이 알아서 병원에 데려갈 텐데. 넌 이 어미보다 그 애가 더 중요하니? 우리가 얼마 만에 만든 시간인데 그 애 하는 짓이 꼭 너 잡아먹겠구나. 쉬지 않고 쏟아내는 말들이 감성을 잃어가는 것 같았다. 어머니, 좀 높게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이날 아침 떠나기로 한 것은 잘한 결선 같았다. 어머니를 조금 더 많이 들여다보는 것보다는 실망이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는 방 밖으로 나가서 뒤따라온 어머니가 달래듯 말을 한다. 은하야, 제발 며칠만 더 같이 있다가 가렴, 어? 내가 아무 말이 없자 동지를 구하려는 듯 말했다. 그럼 너 2층에 올라가서 이모부 내려오시라고 해. 식사 준비 다 되었어. 웬일인지 커피를 두 잔씩이나 마시고 늦잠을 주무시네. 한 잔은 제 것이었어요. 라는 말을 참아 못하고 나는 2층으로 올라갔다. 내려오셔서 아침 식사하시래요. 아무 응답이 없었다.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내가 일어날 때 옆에 주무시고 계시던데 그럼 샤워를 하시나? 올라갔던 어머니가 내려오면서 차고로 향한 문을 열어보았다. 이이가 나가셨네. 아무 얘기도 없이. 나는 어머니의 그 말에 가슴이 철렁하며 서늘한 기운을 느꼈다. 혹 또 하나 불행의 시작이 아닐까. 어머니는 급히 어딘가 전화를 건다. 당신 어디에요? 왜 안 하던 행동을 해요? 간다 온다 말도 없이. 오늘 비도 오고 외출도 못할 텐데 같이 아침 식사나 하시지. 은하가 애가 아프다면서 오늘 떠나야 한대요. 누구를 닮아서 그런지 고집이 보통이라지요. 어제 쇼핑마저 안 했더라면 어쩔 뻔했어요. 당신 사무실 나갔다가 바로 들어오세요. 은하 공항에 데려다 줘야지요. 어떻게 해요? 들어오실 것이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길게 한숨이다. 너는 오늘 꼭 가겠다고 그러냐? 그럼 하루만 더 있어라. 꼭 가야 해요. 대단하구나. 누구를 닮아서 그러니? 생각을 좀 바꿔보아라, 어? 어머니는 내 팔을 끌어 식탁 쪽으로 데려가 앉혔다. 이 음식을 또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하며 식사를 시작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단지 먹기만 하는 것처럼 먹었다. 식사가 끝나고 과일을 깎으면서 어머니는 거듭 더 있다가 가면 안 되겠냐고 사정을 했다. 온몸의 기를 다 빼버린 사람처럼 피곤해 보였다. 정원에 쏟아지는 2월 마지막 날의 소낙비를 보며 문득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생각이 들었다. 불안한 마음을 피할 수가 없었다. 이 빗속에 사고라도 나면 이제 처음 뵌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방정맞은 생각에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내 불안한 생각이 빗나가 주기를 바라면서 새벽에 아버지와 단둘이 마신 커피 향을 생각했다.
어머니는 더 이상의 설득을 포기한 듯 외출 준비를 하고 있고 나는 방송 맞은 생각으로 또 한 시간 정도를 방 안에서 불안해하고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내 발걸음보다 상체가 먼저 서두르며 현관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누구세요? 당연한 듯이 한국말을 하고 있었다. 저 사장님이 손님 모시고 공항에 다녀오라고 하셔서 대신 왔습니다. 현관문 밖에는 뜻밖의 젊은 남자의 음성이 빗소리와 바람에 섞여 흔들리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었다. 빗속의 차는 아버지 것이었다. 누구야? 뒤늦게 따라 나온 어머니가 물었다. 접니다. 아니, 이 빗속에 어떻게 집에까지? 네, 사장님이 다른 약속이 있으셔서 절들어 조카분 공항에 모시라고 했어요. 미리 전화를 하시던지 오늘 참 이상하시네. 그렇다고 미리 말하면 내가 데리고 갈 텐데 뭘 일부러 이 빗속에 사람을 보내? 이왕 왔으니 들어와서 여기 가방 좀 차에 실어줘요. 약간 신경질이 섞인 음성이다. 사내가 짐을 싣고 차에 시동을 거는 동안 어머니는 우산꽂이에서 제일 키가 큰 우산을 하나 뽑고 뭐 빠진 거 없지? 하면서 우산을 현관 밖에서 폈다. 같이 쓰자. 꼭 잡지 않아도 비를 맞지는 않을 만큼 넉넉한 우산인데 내 등을 꼭 안으며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라. 며칠만 더, 어? 또다시 사정하다시피 말을 느린다. 저택들이 고목들과 함께 비에 젖고 있는 풍경을 뒤로 하고 차는 조심스레 큰 길가로 빠져나갔다. 비가 꽤 많이 오고 있었다. 도착하거든 전화해라. 예, 건강하세요? 차 안의 제3자로 인해 우리의 대화는 이것이 전부였다. 차창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마치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이라도 되는 듯 우리는 입을 꽉 다문 채 귀만을 열어두고 있었대. 공항에 도착하자 차에서 짐을 내려준 남자에게 어머니가 말했다. 미스터 김은 주차장에서 기다려요. 핸드폰으로 연락할게요. 어머니의 말이 끝나자 자리를 떠려든 남자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며 나를 향해 말을 걸었다. 아참, 여기 사장님께서 조카분께 드릴 선물 준비를 못했다고 용돈이라며 주셨습니다. 내 손에 직접 건네진 회사 이름이 새겨진 봉투는 봉해져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어머니는 관심이 없는 듯 했다. 오늘 새벽 일이 내내 걸렸는데 용돈이라는 말에 가볍게 안도가 되기는 했지만 봉투를 코트 주머니에 넣으면서 그리 마음이 가볍지는 않았다. 여유 있는 시간이 아니어서 서둘러 그름을 세척했다. 내가 타야 할 비행기 시간이 임박했은지 수석으로 줄을 선 사람은 별로 없었다. 35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게이트 방향까지 일러주는 공항 직원의 말에 따라 어머니와 나는 뛰다시피 걸었다. 출구까지 다다르자 사람들이 여권과 비행기표를 들고 검색대를 향해 줄을 서고 있었다. 기내에서 뭐 좀 먹어라? 걱정 마세요. 그래, 미안하다, 미안해. 끝내는 울먹이며 말꼬리가 흐려졌다. 내가 들어가는 차례가 되자 기어이 포옹을 하고는 눈물을 흘리신다. 또 와라, 어? 우리 제발 자주 보고 살자. 네, 건강하세요. 그리곤 더 이상의 말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나는 머뭇거렸다. 돌아서 몇 발짝 가다가 뒤를 보았다. 한 손으로 입을 꼭 막고 선 어머니가 안타깝게도 그제야 내 엄마로 보였다. 나는 고개를 숙여 가볍게 인사를 하고 돌아서 걸었다.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기도 했고 서둘러 가는 것에 미안함을 느끼며
겨우 시간에 맞추어 기내에 들어왔다. 자리를 찾아 앉은 후 밖의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마음에 싸늘한 찬기가 올 때보다 더 추웠다. 모두들 들고 들어온 짐을 제자리에 넣고 앉느라 잠시 분주한 분위기였다. 젊은 남자가 내 옆의 좌석 번호를 확인하고 있었다. 아주머니나 할머니였으면 좋았을 걸 하며 눈을 감았다. 눈을 감은 채로 미국에서의 며칠을 그려보았다. 어머니 아버지가 번갈아 떠오르자 가슴이 뭉클해지며 천천히 명치 끝이 미어져 왔다. 후회가 밀려오고 있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얼마 후 눈을 떠보니 옆의 사람도 눈을 감고 있었다. 아까 남자가 전해준 봉투를 조심스레 뜯었다.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두껍게 느껴지는 종이와 얇은 종이 한 장이 나란히 접혀있어 펴렸는데 후루룩 얇은 종이 하나가 미처 손끝에 잡히지 않고 무릎 위로 떨어졌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두꺼운 종이를 폈다.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서 더 이상 종이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가 없었다. 무릎 위의 코트를 자리에 남겨둔 채 화장실로 자리를 옮겼다. 다시 훤한 불빛에 종이를 펴보았다. 내가 첫날 보았던 세 명의 가족 사진 축소판이었다. 나와 빛나의 사진을 올려 자연스럽게 붙여 컬러로 다시 카피한 종이였다. 다섯 명의 가족 사진이었다. 아버지라고 불러보지도 못하고 돌아서 왔는데 그분이 이래서 오늘 공항에 못 나온 거구나. 어머니와 조금 전에 헤어질 때보다 몇 곱절 더 가슴이 찢어지듯 통증이 왔다. 사진을 들고 한참을 울었다. 얼마가 지났는지 어지러워 세수를 하고 얇은 편지를 펴보았다. 난생 처음 보는 아버지의 필체였다. 은하야, 딸 이름도 떳떳이 부를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 아비 태어나서 60평생 처음으로 가슴이 미어지고 있어. 어젯밤에 내 엄마를 부르러 갔다가 문 밖에서 다 듣게 되었구나. 너의 서럽고 서러운 노래를. 부끄럽다. 내 철없던 시절의 그림자가 이런 결과로 찾아올 줄은 상상인들 했겠느냐. 이 아비를 용서해라. 이렇게 눈물로 용서를 구한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얼마나 고생이 많고 많았느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더니 내 말이 될 줄이야. 엄마에게는 이런 사실 당분간 비밀로 해두면 좋겠다. 오랫동안 심장병을 알아왔단다. 이제 생각하니 모두가 내 죄값이다. 내 자식이 고아원에서 자랐다니. 그러고도 히덕거리고 좋은 것만 사서 먹었던 지난날이 한심하구나. 내가 잘못했다. 그러나 내 엄마도 참 미련하다. 남은 인생 할 수만 있다면 너를 위해 살고 싶구나. 내가 하고픈 일을 해라. 죄를 조금이라도 씻고 이 땅을 떠나야 하지 않겠니? 좀 더 일찍 만났어야 했는데 너의 긴 머리를 빗어주고 많이 안아주었어야 했는데 손길 한번 가지 못한 내가 잘 자라주었어. 고맙고 고맙구나. 이제부터 내 상처의 무게를 내 어깨에 모두 실어라. 이 몹쓸 아비, 너 볼라치 없어 도망을 쳤다. 좋은 날들을 위해 몸 건강해라. 이제 내가 보고프면 내가 감아. 내 엄마에겐 서로 당분간 또 다른 비밀로 하자. 시간을 두고 앞일이나 생각해보자. 연락하마. 자격 없는 몹쓸 아비가. 눈물 때문에 글자들이 번지고 있었다. 시야가 자꾸 흐려서 겨우 읽을 수가 있었다. 다 읽고 나서 눈물이 소나기 되어 편지를 적시고 가슴은 숨이 막힐 듯 조여오고 있었다. 이렇게 한참을 울다가 지친 나는 현기증의 병기를 의자 삼아 주저앉아야 했다. 좁은 기내 화장실로는 호흡이 답답해오고
토하는 울음을 담기에 너무나 작은 공간이었다. 이제는 숨을 쉴 기력조차 없었다. 소나기 같은 눈물로 막을 내린 나의 30년이 마치 허공에 매달린 공기 빠진 풍선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내 탓이었다. 내가 태어난 탓이었다. 이제 더 이상 눈물로 만들어질 그런 수분이 내 몸속에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먹구름이 소나기로 퍼부은 뒤 무지개를 보는 듯한 신비스러운 환상을 보았다. 예전과는 전혀 다른 평화로운 마음이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빛나에게 전화부터 걸었다. 빛나의 날듯 뛰는 목소리가 귀에 들어와 고막까지도 녹일 듯 했다. 공항버스를 타고 종점에서 내린 나는 급한 마음에 택시를 잡아타고 빛나에게로 먼저 갔다. 엄마를 부르며 뛰어오는 꼬마는 천사였다. 감히 내 몸에 안기는 송구스런 천사. 미국에서 어머니가 빛나를 두고 하던 말이 생각났다. 굳이 비중을 두자면 내겐 빛나가 훨씬 중요하다. 어쩌다 만나지만 지혜 어머니에게는 늘 푸근한 미소가 번진다. 아이에게 어떻게 그렇게도 가정교육을 잘 시켰냐 하며 칭찬과 함께 재롱둥이가 갑자기 가버리면 어쩌냐고 지혜 어머니가 아쉬워했다. 차려준 맛있는 저녁까지 얻어먹었다. 식탁이 있는 부엌에서 나와 응접실에 앉아 지혜와 미국 이야기를 하던 순간 나는 멈칫했다. 지난 여름 캥거루처럼 새끼 소처를 품었다 떼어난 칼자국이 있던 그 자리에 또 다른 새끼 소처이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이유도 없이 어미 소처이 야속했다. 그 빈자리를 그렇게 일찍 채웠구나. 내 어머니가 나를 버린 자궁에 또 하나를 잉태했듯이 나는 그동안 빛나를 돌봐준 고마움을 대신하느라 미국에서 어머니가 사준 핸드백을 지혜 어머니에게 드렸다. 사양하셨지만 그냥 두고 나오듯이 했다. 지혜에게도 그 하트 목걸이를 주었다. 펄쩍 뛰는 것을 한마디 말로 막았다. 우리 빛나가 크면 줘. 그때까지만 정표로 지녀라. 나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의 일부를 유용하게 정리한 셈이었다. 저녁 늦게 돌아오는 우리 모녀를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바래다 주었다. 차 안에서 대화가 오고 가는 내내 나는 집에 새끼 소처를 생각하고 있었다. 아파트에 들어선 나의 시선이 제일 먼저 간 곳은 작은 화분 속의 누른 소철이었다. 나는 짐도 풀기 전에 누렇게 죽어버린 소철의 애기손 같은 작은 잎을 가위로 끊어냈다. 살아야 해 하고 애기 주먹만한 소철의 몸뚱이에게 이야기했다. 엄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빛나가 이상한 눈초리로 물었다. 이 애기 나무한테. 나무가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건 죽은 건데? 세상의 모든 것은 귀가 있단다. 그러니까 이쁜 말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모래장난 할 때도 얘기하는 거구나. 두꺼비한테 새 집 달라고. 그렇지. 우리 빛나 참 똑똑도 하지. 이제 엄마 말 듣고 이 애기 나무도 살아날 거야. 그래서 자기 엄마 나무보다도 더 크게 자랄 거야. 더 커지면 우리 집은 작으니까 다시 지혜 이모 집으로 보내면 되겠네요. 아니, 조금만 커지면 저 앞마당으로 옮기는 거야. 사람들 다 보라고. 그럼 우리가 물도 줄 수 있잖아. 그거 좋겠지? 근데요, 나무가 죽은 것 같은데요. 참, 엄마가 그랬지. 나무한테 얘기하라고. 나무야, 꼭 살아나라. 그래, 세상에 있는 거 뭐든지 하고 싶은 얘기해봐. 다 들을 수 있어. 빛나가 더 크면 그것들이 하는 말도 알아듣게 될 거야. 두꺼비 보고 헌 집 줄게 새 집 달라고 한 번만 말하니? 아니요. 두꺼봐, 두꺼봐,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그것 봐 여러 번 해야 되는 거야. 우리 빛나가 빛나겠네. 빛날 볼에 입을 맞추고 안아주고 한바탕 빙그르르 돌고 나서 아이와 손을 잡고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제야 잊었던 선물들을 꺼내기 위해 가방을 열었다. 빛나야 이거 예쁘지? 미국의 외할머니가 빛나주라고 예쁜 거 많이 사주셨네. 어디 입어보자. 네, 고맙습니다. 엄마가 산 게 아니고 외할머니가 사셨다니까. 외할머니한테 고맙습니다 한 건데요. 우리 빛나 똑똑도 해라. 이 아이는 천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며 물끄러미 아이를 바라본다. 색색까지 예쁜 선물을 펼쳐놓고 좋아라 웃는 것을 보며 내 어릴 적 흑백의 기억을 더듬는다. 헌옷 가지들을 나누어 갔던 추억 속에는 또렷이 떠오르는 얼굴이 몇 있다. 헌옷들도 감사하던 시절이 있었다. 가끔은 새 것도 있었다. 누군가가 보내준 털실 장갑과 목도리를 하나씩 두르고 창가에 서서 하얀 눈을 기다리던 그 애들은 지금 무엇이 되었을까? 내가 어느새 이렇게 어른이 된 걸까? 영원히 가난할 줄 알았는데, 영원히 혼자일 줄 알았는데, 영원이라는 말은 애초에 필요 없는 단어였다. 세상에는 온전히 지속되는 행복도 불행도 없다. 언젠가는 전혀 다른 위치를 바꾸어 갖는다. 가난했던 선생님은 부자가 되셨고 젊으셨던 그분은 늙으셨다. 지금 나는 무엇을 꿈꿔도 가능한 젊은 나이가 있다. 계약 준비로 바쁜 중에도 나는 어머니가 주신 돈을 빛나 학자금으로 예금하기 위해 몇 군데 이율이 많고 안전한 곳을 찾아 상담을 했다. 내가 혹 건강이 안 좋거나 해서 수입이 문제가 되면 하고 염려를 했던 것이 해결이 되었다. 은행에서 서류를 기다리며 옆에 놓여있던 신문을 들추었다. 그러고 보니 서울을 떠나던 날 이후 신문을 거의 읽은 적이 없다. 차례로 신문을 들추다 시선이 멈춘 것은 사회면에서였다. 30대 부부 카드빚으로 목숨을 끊다라는 기사와 함께 실린 사건 현장 사진, 그리고 탈란했던 한때라고 이름 붙인 어린아들과 첫돌날에 함께 찍은 세 가족의 사진이었다. 빠른 속도로 훑어내린 기사 중에 발견된 유서의 내용이었다. 차마 데려가지 못하는 두 살 된 아들, 누군가 잘 키워주시길 하늘나라에서 기도하겠다는 사연이었다. 나는 그 대목에서 눈을 옮기지 못했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 그때 은행 직원이 건네주는 예금 정수를 받아주고는 읽던 신문을 함께 들고 은행 문을 나섰다. 집에 돌아오는 길로 신문사에 전화를 걸었다. 담당 기자와 연결이 되었고 아이가 보호소에 맡겨져 있는 상태라는 것도 알았다. 나는 곧바로 아이를 만나러 갔다. 아이의 이름은 우주였다. 두 돌이 지난 아이는 울음소리에 섞어 엄마, 엄마를 부르고 있었다. 우주야, 내가 아이의 이름을 부르자 지친 아이는 분간을 못하는지 내게 두 팔을 내밀었다. 멀리 우주에서 온 천사였다. 아이가 품에 안기자 이미 저승으로 간 어미의 마음이 헤아려졌다. 입술을 꽉 물어야 했다. 그 어미 마음이 오죽했을까. 아이를 입양하겠다는 지원자가 여럿이었다. 나까지 앞에 거의 다섯 명 정도였다. 나이가 어린데다 사내 아이여서 그랬는지 지원자 중에서는 내가 제일 조건이 나빴다. 며칠을 쫓아다니며 서류를 준비하고 연로하신 원장 선생님과 재직 중인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서까지 받아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했다. 아이를 기다리는 대기자들은 수시로 아이를 방문했다. 서류 심사로 합격을 한 젊은 부부에게 아이의 입양권이 주어졌다.
그 화려한 부부는 불임으로 아이가 없는 상태이고 경제적인 능력도 있었다. 나는 아쉽기는 했지만 아이의 축복을 빌었다. 아쉬운 마음에 아이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자의 품에 안긴 우주가 갑자기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다. 마치 바늘에라도 찔린 아이처럼 주변의 사람들이 아이를 달래었다. 소용이 없었다. 그때 나와 눈이 마주친 우주가 엄마 엄마 하며 두 팔을 벌려 내게 안기려 했다. 그 여자의 품에서 탈진 상태까지 울고 있던 아이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 내가 신뢰를 무릅쓰고 양해를 구해 아이를 받아앉자 건전지를 끼워 가지고 노는 빛나의 인형처럼 이내 울음소리가 끝이 났다. 신뢰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때 누군가 내 편을 들듯 한마디 했다. 엄마는 아무나 되나? 연세 드신 누군가의 작은 음성이 잔잔히 많은 사람들의 발밑에서 연기처럼 피어올라 우리 모두를 침묵하게 했다. 그런 사연을 거치고 얼마 후 우주는 내 아들이 되었다. 빛나에게 동생이 생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원장 선생님이 우리 새 가족을 축하해 주러 찾아오셨다. 그래, 결국 내가 너 하나를 건졌구나. 잘했다. 은하수가 크게 빛나는구나. 저 넓은 우주에서. 그 다음은 또 뭐냐? 기대를 해보자. 그 말을 마친 선생님은 내 어깨를 한참이나 안아주셨다. 몸이 불편하신 선생님이 사람을 시켜 들고 오신 선물은 그림이었다. 동양화였다. 수묵화로 그려진 부잣집 정원수로 쓰기 위해 트럭에 실려가는 뿌리 뽑힌 나무. 그것을 쫓아가는 두 마리의 새. 왜 그 나무를 쫓아가나 하고 그림을 자세히 보았더니 나뭇가지 사이에 새의 둥지가 있었다. 알을 담은 채. 부부 새 두 마리가 안타깝게 지적이며 따라가는 소리를 나는 듣는다. 그림 제목이 손 없는 날이다. 나는 엄청나게 큰 선물을 받았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인간의 계산으로 뽑힌 손 없는 날에는 선량한 누군가가 울어야 하는 날, 인간의 이기심이 문명이란 이름으로 지구를 파괴하듯 손 없는 날엔 누군가의 여린 가슴에 칼질을 하는 날이다. 나와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이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저 어미새의 소리를 알아들으렴만. 어쩌면 내 부모님들도 손 없는 날에 결혼식을 올리지 않으셨을까. 우리 세 식구는 좁은 공간 가득 행복이 넘쳤다. 특히 빛나가 동생이 생긴 것을 좋아라 했다. 동생을 앉혀놓고 책을 반복하여 읽어주는 모습을 보며 감동한 건 오히려 나였다. 바둑이 오리, 호랑이, 코끼리, 토끼 등을 반복하며 어린 동생과 학교 놀이하는 두 남매의 풍경은 그림이었다. 나는 요즘 들어 사진을 많이 찍는다. 너희들 남매가 어렸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사이였는지를 사진으로 남기려고 좀 전에도 몰래 한 장을 찍었다. 어떨 때는 엄마 보아라 하고 찍기도 하지만 학교 놀이는 몰래 찍는다. 집중력에 문제가 될까 해서. 나는 어려서 찍은 사진이 몇 장 안 된다. 벽에 걸려있는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가족 사진을 본다. 내가 서울에 돌아오고 나서 잘 도착했냐는 어머니의 단 한 번의 전화가 있었을 뿐 그 후 서로 전화 연락이 없었다. 우주 문제로 그리고 개학 후 학교 일이 바빴다. 퇴근길이면 유치원에서 빛나를, 놀이방에서 우주를 데려와 알뜰히 해 먹이고 씻기고 이렇게 아이 둘을 키우는 일로 분주하기만 했다. 요즘은 지혜도 연애를 하느라 바빠 주말이면 가끔씩 우리 세 식구를 데리고 드라이브 해주던 일도 뜸해졌다. 그런대로 우리 가족은 누군가 찾아오는 손님 없이도 주말을 즐겁게 잘 보내고 있었다.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태양이 우리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온 초여름의 일요일, 색깔도 향기도 공기도 모든 게 따사로운 5월이다. 오랜만에 한가롭게 아이들과 베란다에서 모래장난을 했다. 작은 아이를 위해서 모래를 더 많이 사다 부었다. 모래장난을 하다가 문득 잊고 지내던 미국의 부모님들 생각이 났다. 영원히 아른지 않았어도 되는 일이었다. 그대로 행복하면 되었을 텐데 왜 나를 불러들여 다시 풍파를 일으킨 걸까? 무덤까지 비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에 어머니는 그래도 마음 한구석 진실을 저버리지 못하는 양심 게임에서 승리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이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게 했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두 아이들과 모래성을 쌓고 있었다. 두꺼바 두꺼바 흔집 줄게 새집다오. 두꺼바 두꺼바 흔집 줄게. 빛나가 열심히 노래를 부르며 집을 만들고 우주가 누나를 따라 흉내내고 있었다. 그때 가까이서 꿈이 아니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음성이 들려왔다. 은하야, 아비가 왔다. 떨리는 음성이 부드러운 화살이 되어 날아와 모래성이 힘없이 쏟아져 내렸다. 엄마, 저기. 잔디밭 쪽을 가리킨 건 빛나의 작은 손가락이었다. 우주는 모래 묻은 손으로 짝짝꿍을 하듯이 손뼉을 치고 있었다. 할아버지, 하머니다. 손님을 맞는 우주의 즐거움이 컸다. 우주의 짝짝꿍은 쉬지 않았다. 두 분의 다성한 표정이 조금 전에 보았던 아지랑이처럼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두 손과 치마 위의 모래들을 탈탈 털어내었다.